532번. 532번. 얘 그래프가 나타난 도형의 넓이는요. 그래서 얘는 2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는 8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일단 절편부터 구하자. 절편부터 구하면요. x절편은 어떻게 돼요? y가 0일 때지. 그래서 2 절대값 8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값 x는 4다.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지. 이해돼요? 절편이? 네, 절편 구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y의 절편을 구하면요, x에다 0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절대값 y는 8,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8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수식을 어떻게 구해죠? 선을 연결하는 거예요. 선을 연결한다. 그럼 얘가 예를 들어 얘가 둘다 양수 양수라고 가정해요. 그럼 절대값이 그냥 없어지죠. 그래서 2x 플러스 y는 8이다. 이렇게 되면 y가 0일 때 x는 4다.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양수라고 둘다 양수일 때. 그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선을 긋는 이런 루비 모양의 이게 나오죠. 도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마름모니까, 마름모는요, 넓이 구할 때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8 곱하기 16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얘는 64 이렇게 나옵니다. 자, 534번. 이제부터가 좀 어려워요. 여기까지는 좀 쉬운 절대값인데. 절대값이 한식에 여러 개가 나왔어. 534번. 범위로 푸는 거 맞아요. Y는 절대값 X 플러스 1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5 플러스 X 마이너스 7은 X는 A일 때 최소값 B를 갖는다라고 했죠. 그림을 일단 그릴 수 있어야 돼. 뭐가 제일 커야 되니? 얘가 X가 7보다 커야 되니까 얘가 제일 마지막의 범위라고 생각하고요. 얘는 이렇게 생각하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일단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는 작을 때. 자, 다시. 요건 좀 처음부터 하겠어요. 요 하나하나 범위를 한번 구해보자. 얘는 어떻게 되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두 개를 넣는 거죠. 얘는 X가, 5보다 작다. 그리고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누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X가 7보다 작다. 얘는 X가 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범위를 한번 구해보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5.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5보다 크고 7보다 작다. 7. 이렇게 되고, 7보다 크다. 그럼 전체 x축을요, 하나, 둘, 셋, 네개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선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제부터 문제를 푼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식이 어떻게 써야 될까요? 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럼 절대값을 뽑을 때, 오른쪽에다 식을 1번씩 쓸게요. 1번. 다 마이너스라고 쓰시면 돼요. 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5, 마이너스 x 플러스 7.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y는 다 마이너스로 나온 거니까. 마이너스 3개,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5, 7이니까, 플러스 11?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값은 뭐야? 마이너스 1일 때는 14쯤 되겠네요. 14. 그럼 축약해서 14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x니까 증가함수가 이렇게 되겠어요. 12기요. 예, 네, 11은 요쯤에 있으니까 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림을 좀 밑에다 그릴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 하고요. 한 11이, 14는 한 요쯤 되고요. 11은 요쯤 된다 치고. 좀 이상한데? 다시 요쯤. 그래서 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5는 어떻게 될까요? 5가 되면요, 2번.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으면요, 얘는 양수로 나오지만 얘는 음수,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얘는 양수니까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5, 마이너스 x 플러스 7 이렇게 하면 돼요. x 하나는 없어지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x
13은 y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 1일 때는 14 똑같아요. 이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이 식에서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5일 때지. 1, 2, 3, 4, 5. 5를 넣으면 뭐가 돼? 8이 나온다. 5 하면 8은 한 요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구간별로 그래프가 다르게 그려진다라는 개념을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5부터 7 사이가 되겠죠. 13이 어디다 찍으시면 13? 응. Y는 13. 여기가 13. 여기가 아까 14. 미안해. 너무 미미한 차이는 있어요. 자, 그래서 3. 3번째는, 세 번째는요, 뭐지? 7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7보다 크다. 7보다 크다면은. 아니구나. 마지막 아니구나. 7 아직 하나 있구나. 그래서 얘는, 이 범위를 안 쓰니까 헷갈리네. 얘는 이게 뭐였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크거나 같고, X가 5보다 작다. 를 두 번째 하고 있었죠. 이번에는 5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5보다 크고 하면 얘는 x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플러스 7 이렇게 된다. 그러면 x 이렇게 하나 지워지고요. 5, 7 하면 2죠. 그래서 x 플러스 3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요. 얘는 x가 5일 때는 8이죠. 요 점 똑같고요. 7일 때는 10이에요. 10. 그러니까 8보다는 좀 올라가는 요쯤에 점을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줍니다. 마지막으로 4번. 4번은 여기다 하겠어요. 4번. 4번은 X가 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 플러스. 그래서 얘는 3X는 그대로 나오고요. 1,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냥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1. 이런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7일 때는 7, 3, 21이니까 10. 얘가 10. 똑같고요. 그 다음에는 3x 증가하면서 쭉 증가하면 되겠죠. 그럼 이 그래프의 최소값은 존재하네요? 네. 뭐일 때? 마이너스 5일 때 8이 되겠어요. 이렇게 구간을 잘라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5일 때 8 더하면 13 이렇게 나오면 되겠어요.